안녕. 도대체 나의 일지 어떻게 자 예체범이네 양정종 뭔데 그만 이야기해 3점 조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명이 3개 들어온다는 뜻이야. 우리가 키라이트라고 불리는 게 있지.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DL이라고 불리는 다이렉트 라이트. 그럼 필라이트는? 그치, SL이다. 필라이트. 그러면 2점 조명 상태로 우리는 항상 그림을 그려. 근데 백라이트라는 걸 하나 치지,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 쉴 새 없이 얘기해. 자, 그러면 여기에 림이 생기지. 여기에 림이 생기는데, 혹은 엣지 라이팅이라고도 하고, 엣지가 생기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브젝트가 뒤쪽의 물체와 피사체가 구분이 돼. 그치? 이렇게 되면 얘랑 구분이 되지. 흑백 영화나 흑백 사진의 시대 때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원근감에서 우리가 이제 멀어질 때마다 흐려지는 걸 필드 오브 뎁스라고 하거든. 거꾸로 말했구나.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필드의 깊이라는 거지. 필드의 깊이인데 이제 그거 말고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네. 멀리는 네. 피사체와 가까이 있는 피사체. 네. 자. 휴지라도 갖다 줄까요? 괜찮. 깨끗해, 책상. 자. 이렇게 샤프하게 림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드라이트가 받는 부분이지. 그치? 하드라이트에는, 하드라이트는 피사체가 근접한 부분에서 뜨게 되고, 자, 이쪽에 림이 안 치는 부분에는 소프트라이트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림자를 부드럽게 처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긴 그림자를 좀 세게 처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DL 있지. 자, 키라이트라고 불리는 다이렉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또 우리가 하드라이트가 치게 되고 필라이트, SL, 스카이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은 소프트라이트가 치게 되고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 그러면 이 3점 조명이 옛날부터 3포인트 라이팅이 이 3점 조명이 예로부터 정말로 옛날로부터 사진, 영화 이런 데서 항상 쓰였던 거란 말이야. 자, 여기 보면 키라이팅은 다이렉트로 쏘고 필라이트는 어떻게 썼지? 벽에다 쏘고 튕겨냈지. 확산광. 결국엔 스카이라이트야.
그 다음에 백라이트를 하나 쏘는 거지. 백라이트를 쏘게 되면 이렇게 림이 뜨게 되는데 이걸로 이제 앞쪽에 형상이 피사체가 잘 구분이 되는 거지. 근데 이 3점 조명이 항상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키라이트와 필라이트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치? 3점 조명에 있어서 백라이트의 존재. 그치? 자, 이 백라이트가 항상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 왜냐면 옛날부터 쓰여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올드하거든. 근데도 백라이트를 사람들은 계속 치지. 그치? 대표적으로 보면 김영태 씨의 링라이트 그림 안 뜨는 거 거의 찾아볼 수 없지. 우리가 이렇게 다이렉트 라이트를 치고, 그 다음에 얘가 반사돼서 보통 이렇게 튕겨져서 바운스 돼서 오는데, 내부 환경에서는 이 바운스를 제대로 좀 표현하기 힘드니까 필라이트라고 해서 확산광 앞에다가 천이나 아니면 벽을 통해서 한번 튕겨서 필라이트를 치는 거야. 둘 다 하드라이트가, 다이렉트 라이트가 빵빵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번에 색상 과제한 것처럼 이렇게 갈 때 이제 내가 시연한 것처럼 양쪽에 전부 다 각이져 버리지. 한쪽에 각이지고 한쪽을 풀어주는 거. 그게 좀 예쁘다지. 자, 오래된 사진 기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치면 예쁘다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이거를 이제 림이나 에지를 분명히 그냥 무조건 치겠다고 했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했던 표현은 뭐냐 하면, 보통은 이제 다이렉트 라이트의 반대 방향에 림을 치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탑에서 쳐서 헤어라이트 쪽으로 빼거나 이렇게 치게 되는데, 우리가 DL만 정확하게 하나 뽑힌다면은 이 라이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신경을 쓰질 않아. 어떤 색으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그러니까 옆에서 사이드로 치고 들어와서 렘브란트 옆에 하나 더 뜰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빌로우로 뜰 수도 있는 거야. 빌로우로 뜨게 된다면 이렇게 뜰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헤어라이트로 친다면 위에서 탑으로 하나 뜰 수도 있는 거고, 보통은 다이렉트 라이트의 반대 방향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반대 방향 위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근데 요게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건데, 저기 책 볼래? 왜냐면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 쓰였으니까 사람들이 좀 지루함을 느낀단 말이야. 3점 조명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근데 3점 조명을 무조건 치는데 마지막 광 하나를 네가 원하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야. 네가 원하는 쪽에서 지금 이미지에 맞게 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이렉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방향도 상관없고 빌로우도 상관없고 탑도 상관없고 헤어라이트처럼 탑도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일단 무조건 하나 더 칠 거야. 3점 조명을 무조건 들어갈 거야.